여러분이 들었을 때 맘만디라는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쳐가는 어떤 키워드. 맘만디를 들었을 때의 키워드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맘만디의 키워드. 你们一听到这个맘만디想起什么呢? 뭐가 떠올라요? 스카이님 중국인이 떠올라요? 또! 맞아. 아재이 말하는 느릿느릿. 허당씨가 말씀하시는 천천히. 나무 늘보 떠올라요? 좋은 지적이에요. 만만하다는 거 떠올라요? 절대 만만하지 않은데? 여유로움이 떠올라요. 우리 스카이님, 나쁘지 않네? 거북이 떠오르고요. 게으름 떠오르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진실과 멀리 있어요. 지각? 만만디를 들었을 때 한국인들의 10중 8, 9도 아닐 거예요. 거의 10중 10은 다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만만디 하면 느리고 게으르고 거북이고 나무늘보고 이런 걸 떠올려요. 근데 느리고 게으른 국가가 아침 8시에 학교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아침을 시작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대 그들은 만만디의 피는 아니에요. 중국에서 저는 운전을 해본 적은 없지만 중국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약간만 빈틈 있으면 곧바로 뛰어들고요. 찐만두님 고맙습니다. 곧바로 뛰어들고요. 약간만 파란 불인데 빨리 안 출발하지? 그러면 진짜 곧바로 빵이에요.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초코 찐만두님 감사합니다. 谢谢你的 89星星祈求是什么意思? 그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태생이 만만디한 국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불같아요. 절대 그들은 막 되게 여유 있고 느긋하고 나무 늘보고 이렇지 않아요. 키티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만디가 게으르다는 거는 틀린 속설이에요. 만만디는요, 게으른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만만디의 연관 검색어는 더 이상 게으름이어서는 안 되고요,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키티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만만디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다림이냐? 제가 이런 해답을 뭐 저도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뭐 다독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한 권의 책을 어떤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다섯 번씩 읽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읽었습니다. 자, 책 제목을 한번 볼게요. 2014년 초반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고요. 만만디의 중국 고수들과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결국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예요.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 비즈니스에서는 중국인과 어떤 사업적인 논의를 할 때는 이 책의 주제는 그거예요. 조급하면 지는 거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만만디는 실제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어떤 뭐가 늘어 터져서 생긴 말이 아니고요. 사업하는 장사꾼들이 의도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만만디하게 상대방이 조급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뒷짐을 친 자세로 조급하지? 똥줄 타지? 한국인 니네들 똥줄 타지? 똥줄 탈수록 어떻게 돼요? 조건은 누구한테 유리해져요? 똥줄 차는 사람한테 유리해져요? 만만디한테 유리해져요? 똥줄 탈수록 상대방이 똥줄 탈 때까지 만만디하게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조건은 만만디한 사람한테 맞춰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 사람들은 냄비의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막 뜨거웠다가 훅 식잖아요, 우리는. 막 되게 뜨거웠다가 훅 식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나 중국 배웠는데. 그러면 중국 인구 15억이니까 내가 중국 가서 양말 한 켤레씩만 팔면, 나 부자. 나 대박. 그리고 부푼 꿈을 알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푼 꿈을 안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중국에 들어갔다가 만만디에 가로막혀 약한 2, 3개월 만에 혹은 막 6개월 만에 못 버티고 중국 시장이 보통이 아니야. 중국 시장에서 안 되겠어 하고 금방 포기하고 나오거든요. 그들의 만만디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그런 이제 일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들어가서 실패하시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중국은 실제 성향이 만만디가 아니라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만디해진 거예요. 결국 그들이 약간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똥줄이 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님이 한국 비하 발언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릴 말씀은 그러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나라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초원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중국이 왜 만만디가 되었나, 왜 그들을 뭘 믿고 그렇게 만만디인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려면 어떤 동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비유를 해보면 자, 초원이 있어요. 사자랑 토끼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만만디가 될 수 있어요? 초원이 있어. 사자랑 토끼가 있어. 스카이님 맞아. 구밀복검 같은 거예요. 맞아요. 완벽해요. 맞아요. 사자가 만만디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토끼는 절대 느긋해질 수 없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이 사자라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사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뼛속 깊이 중화사상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스스로가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우리가 뭐 그들을 짱깨라고 하든, 뭐 어때요, 어때요, 어떤 평가를 하든 그들은 스스로를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만만디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사자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들이 사자라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나는 중화민족의, 중화민국의 위대한 국민이고 나는 사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가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잠시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중국 가서 사업 절대 못해요? 그럼 중국 가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어떻게 해야 그 만만디를 뛰어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들이 만만디가 생긴 어떤 유래는 그들이 스스로 사자라고 믿는 중화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들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부심 쩌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서 지내다 보면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자부심 쩔어요. 진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정말 쩌는 자부심이 있어요. 진짜 진짜 중요한 건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중화민국의 인민이다. 중화민국의 인민이고 나는 세계의 중심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넘기가 이제 힘든 거죠. 절대 한국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사자니까, 내가 사자니까 토끼를 부러워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사자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만만디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가서 돈도 벌고 중국 사업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메인 해답이 되는 거는 결국은 뭐 되게 EBS 같은 얘기지만 만만디 대적할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실력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를 가지는 게 실력인데 이건 너무 약간 이상주의적인 얘기이긴 하죠. 근데 한 가지만 중국어를 알려드리면 결국은 중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실리파이예요. 실리파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해도 누구나 실리파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상주의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 그냥 개미 같은 우리가 중국의 그 만만디를 뛰어넘으려면 되게 간단한 거를 실천하면 돼요. 되게 간단한 거를 실천하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내가 조급한 거를 들키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가 아니라 조급하면 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조급하다는 거를 중국인한테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중국인들은 자, 상대가 시간이 쫓길 때만 만만디고요. 다른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더 불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습성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만만디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조급하고 똥줄 타고 있는 거를 절대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을 드리면, 그걸 들키지 않으려면 본론은 살짝 밀어놓고요. 중국인과 협상을 할 때 계속 스몰 토크만 하는 거예요. 스몰 토크가 뭐냐면, 뭐 날씨가 어떻네요. 아, 와이프는 잘 지내죠? 아드님이 대학 시험 보신다면서요. 이런 얘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어. 내가 되게 급해 지금. 당장 찍어야 돼. 근데 그걸 들키지 않고 계속 상대방이 이 시키 봐라 왜 얘기 안 하지? 안 급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느긋하게 딴 얘기 자꾸 하는 거야. 뭐, 아, 뭐 중국에 막 스모그 장난 아닌데 건강 괜찮으신가요? 아드님이 몇 살이라고 했죠? 아드님이 7살이 됐나? 그러면 뭐 학교 들어갔나요? 이런 얘기들, 이런 끊임없이 그냥 하차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단 이런 얘기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놓으면서 이런 하찮은 얘기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계약이나 어떤 사업적인 이슈에 대해 똥줄 타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고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하면서 계속 다른 얘기들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하고 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자, 같이 해봅니다. 먼저 친구가 되는 거예요. 先做朋友后做生意. 실제 중국에는 이런 책도 있어요. 先做朋友后做生意. 실제 이런 책도 있어요. 先做朋友后做生意. 이게 무슨 뜻? 这是什么意思? 会说汉语的同学请帮我翻译一下. 자, 중국어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번역 한번 해주세요. 先做朋友后做生意. 아까랑 계속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계속 내가 똥줄 타는 걸 들키지 말라라는 건데요. 선 친구 후 사업. 맞아요. 먼저 친구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사업 얘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생이하라가 사업하는 거예요. 스카이님. 자, 친구가 된 다음에 사업을 논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나는 너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막 혼자 급해가지고 저기 7월 달에는 꼭 계약 성사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해주고 싶다가도 더 거드름 피고 더 만만대가 되는 게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더 거드름 피우지 못하게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그들의 어떤 뭐 가족사에 대해서 듣고 내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다짜고짜 사업 얘기만 덜컥하면 될 사업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先做朋友然后做生意. 네, 来自中国的同学同意吗? 现在我谈中国的商务文化. 자, 그쵸, 망하는 거지. 결국 괜히 막 사업 얘기만 계속 했다가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 중국 사업 가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느긋한 사람들이, 약간 대륙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